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4월 첫 거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코스피 지수가 0.04% 상승을 하면서 2747.86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0.77% 상승을 하면서 912.45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른 것보다도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2,700억씩이나 이렇게 들어왔죠. 어, 지난 뭐 금요일, 그리고 또그 전, 보니까 뭐 3월 26일부터 계속 매수가 들어왔는데, 어, 이렇게 그 매수세가 다른 것보다도 반도체 쪽에 집중됐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반도체 쪽에 보니까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0.49% 이렇게 그 조금 좀 약세를 보였어요. 그렇지만은 장중에 83,300원을 이렇게 그, 어, 올라가면서 장중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런 그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자,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114만 3천주를 매수를 했죠. 기관이 111만 7천주를 매도를 했고 개인이 128만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자 반면에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장중에 19만 500원으로 이렇게 장중 기준으로도 해가지고 52주 신고가 그리고 장마감도 18만 5500원을 기록을 했죠. 1.37% 상승을 하면서 역시 종가 기준이나 장중 기준이나 어 이렇게 그 52주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수. 자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뭐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보니까 어, 지난 그요 때죠. 보니까 뭐 26일 자 이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어, 지난 이 3월 26일 날 매수한 금액이 보면은 어, 6200억 그리고 또그 다음날이 2900억 735억 7800억 오늘이 27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오거래 연속으로 매수한 것이 뭐 2조 원이 넘는 어 이런 금액을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어, 이것이 보면은 어, 바로 반도체 삼성전자 쪽 이쪽으로 집중됐다. 뭐 이렇게 또 하이닉스도 역시 그 매수세가 그 외국인이 이쪽으로 집중됐다. 이렇게 그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 이렇게 그 코스피 지수는 지난 3월 26일 2,779.40을 어, 이렇게 장중에 기록을 했죠. 그래서 야 이게 2,800포인트가 뭐 바로 그 눈앞에서 잡힐 듯 잡힐 듯한 이러한 그 상황. 그러면서 결국은 어, 지난 주에 2,800포인트를 넘지는 못했지만은 오, 이번 주에 어, 2,800포인트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그 보시면은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야왜 이렇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 이렇게 그 어, 매수세가 집중이 되냐. 뭐 제가 여러분한테 들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뭐 AI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죠. 자, 이것 때문에 어 이게서 이제 메모리 수요가 이게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죠. 어, HBM 메모리라 그래가지고, 자, 메모리 수요가 증가가 되고, 거기에다가 또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디랭 가격도 역시 어, 이렇게 그 어, 상승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어,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 어,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로 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또 코스피 지수도 이렇게 그 상승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 한국이 지금 뭐 수출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수출 중에서도 반도체 쪽에서 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 반도체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 한국의 그 반도체 수출이 5개월 원, 연속으로 지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지금 보면 은뭐 수출액이 565억 달러 어, 이런 거그 상황인데 이게 이제 3월 달에 수출 총액 이 중에서 어, 이렇게 해서 그, 반도체가 117억 달러. 자,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이러한 그 117억 달러는 21개월 만에, 어, 이렇게 서 최대치다. 뭐,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 이러한 그 반도체 주들은 당분간 아마, 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죠. 뭐, 다른 것보다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된다면은, 어, 이러한 그 종목군들의 반도체 종목군들이 어, 상승은, 뭐, 불보듯이 뻔하다. 뭐,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뭐, 삼성전자 오늘 조금 좀, 어, 이렇게 그 뒤로 밀린 것은, 뭐,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개인들이 매도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어 이렇게 오늘 개인들이 128만주 개인들은 지금 뭐 올라오자마자 뭐 계속 그 매도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난 그 코로나 때 96800원까지 여기에서 뛰어올랐어요. 이렇게 뛰어올랐던 것이 지금 어 바닥까지 내려갔던 거가 뭐 5만원 어 이게서 초반까지 내려갔었죠. 그러다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82,000원대 개인들이 어이 가격대 상당히 많이 그 물려 있는 이러한 그 상황.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매물대 벽이 굉장히 그 두껍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돌파하는데 조금 좀 힘은 들겠지만은 결국은 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돌파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죠. 이것을 돌파하게 되면 은 어디까지 올라가겠냐? 어, 다른 것보다도 10만원. 지금 일단 뭐 1차 목표가를 그 일부 증권사에서 10만원을 보고 있죠. 그런데 외국인 증권사에서는 뭐 12만원까지 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10만원을 넘어서 12만원까지 고고 할 때까지 여러분들 하여튼 반도체 주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보면은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들 한번 쭉 봅시다. 자 오늘 뭐 삼성전자는 조금 좀 약세를 보였지만은 하이닉스가 1.37%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0.13% 플러스, 네이버가 3.68, 그리고 또 카카오가 0.19% 이렇게 그 강세를 보였고 나머지 뭐 자동차죠 현대차, 기아 조금 좀 약세죠. 현대차가 마이너스 2.36. 거기에다가 또, 어, 기아가 마이너스 1.36. 이렇게 그 자동차가 약세를 보인 것은 다른 것보다도 이 전기차 판매, 어, 요것이 결국은 부진하면서 이 자동차 수출액이 좀 줄었다. 이런 그 발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동차주들이 조금 좀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뭐 2차 전지 관련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조금 좀 강세예요. 반면에 어여기서 포스코 홀딩스가 마이너스 0.95%. 뭐 우리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 그러면 예예 예, 포스코죠, 철강. 자, 철강주인데 이제 이거가 바로 우리가 2차 전지 뭐 소재 어 이런 것에 대한 또어 이렇게 이거 업, 뭐 이게 철강도 하면서 그쪽 업종이 추가되다 보니까 우리가 2차 전지 쪽으로 또 이렇게 그 많이 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리고 삼성 SDI가 마이너스 3.61%, LG와 마이너스 1.94%, 거기에다가 또 포스코 퓨처엠이 마이너스 2.47%, 그러니까 2차전지 쪽이 조금 좀 약세를 보이는 이런 거 상황이었죠. 뭐, 금융, 마찬가지로 좀 약세요. KB금융이라든가, 마이너스 1.58, 뭐, 그리고 또 신한 지주가 0.98, 어, 삼성 생명이 마이너스 0.87, 하나금융 지주가 어, 마이너스 2.25%. 그리고 또뭐 이게 보면은 어 어~ 우리가 이제 저 PBR 관련 금융주들은 좀 약세를 보이는 이런 그 상황이 됐어근데 오늘 좀 강세를 보인 종목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을 그러한 것들이 어떤 거냐? 여기에 보시다시피 뭐 아모레퍼시픽, 야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6.34%나 이렇게 그 상승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LG생활건강이 6.58%뭐 이게 야 이거 그럼 뭐예요? 이 화장품 관련주죠. 야, 그동안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그 소외됐던 이런 그 상황이었었는데, 뭐, 아모레 쥐 같은 경우에도 급등을 하고 이런, 이런 상황. 이것이 바로, 어, 중국에서 그동안에 뭐, 이게 중국 내수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 중국 관련주들이 굉장히 그 약세를 보였어요. 근데 요번에, 어, 중국 그, 어, 지표, 우리가 이제 차이신 제조업 관련 어, 구매 관리자 지수, 우리가 PMI 지수라고 얘기하죠. 이 차이신. 어, 이것이 예상을 웃돌면서 51.1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관측이 나오면서 이렇게 그 화장품, 중국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PMI 지수, 우리가 이제 제조업 PMI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 서비스 PMI 지수가 있어요.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50 이상이면 은 경기가 확장 추세, 50 미만이면 경기가 위축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경기가 확장 추세로 어,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그, 어, 이게서 지표상으로 나타나면서 이러한 그 화장품 관련주가 또 올랐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어, 보니까 뭐 이렇게 섬유의복. 야, 섬유의복 쪽에서도 또 이렇게 그좀 상승을 했는데 보니까 뭐 FNF 에에프가 오늘 보니까 8.82%나 이렇게 그 상승을 했고 한세시럽도 5.5% 이렇게 그 상승을 했어요. 자 이렇게 그 보면 어 섬유 의복 그리고 또 화장품 관련주 이런 것들 소위 말해서 이제 중국 관련주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중국 경기 개선 흐름으로. 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중국 관련 민감주라고 얘기하는 어 이런 그어 업종 종목들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순환매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그동안에 뭐 보면은 뭐 반도체로 갔다가 우리가 이제 저 PBR 관련주, 금융주로 갔다가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자, 뭐 이쪽으로 왔다가 뭐 이렇게 어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뭐 화장품 야 대중국 관련주 어, 화장품 쪽으로 또 오고 있고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순환매를 문 돌리면서 지수는 끌고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어, 이번 주에는 아마 어, 이게 2,800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그 외국인들이 2,700억을 매수했고 를 어떤 쪽에 매수했고 를또 어떤 쪽에 매도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어,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이 2700억에 매수를 했는데, 전기전자, 우리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관련주에 무려 1200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운수 장비 349억, 유통이 432억, 그리고 금융이 409억에 매수를 하는 이런 그 상황이었어요. 반면에, 어, 보니까 기계, 철강이라든가, 뭐 의약품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는 좀 매도가 일어났죠. 어,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저기, 보면은 서비스, 서비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 관련주 이쪽에서는 463억의 매수 그리고 기관도 역시 400억의 매수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이쪽이 조금 좀 강한 모습을 보는 것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 이볼 수가 있죠. 기관이 248억의 매수를 했는데 집중된 것이 화학 쪽에 626억 그리고 또뭐 유통과 그리고 또 운수 창고에 매수가 들어온 반면에 운수 장비 이쪽에 369억 자동차죠. 매도가 좀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전 업종 자 업종 쪽으로 보니까 오늘 많이 올라간 게어 섬유 의복 제가 뭐 fnf 라든가 한세시럽이라든가 어 이런 그 섬유 의복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또 보면은 뭐 화학 쪽이 어, 1.3% 정도 이렇게 그 상승을 했고 건설 운수 창고가 1.7% 건설이 1.7료 그리고 또 기계가 2.02% 이렇게 그 상승을 했네요 반면에. 어, 보면, 뭐, 어, 서비스업도 그래도 이렇게 1.26 어, 이렇게 인터넷, 네이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면서 올라갔죠. 반면에 어, 증권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거그 금융 쪽 어, 이쪽이 좀 약세를 보였고 그리고 운수 장비 전기 전자 전기 전자 쪽이 조금 좀 약세네요. 그죠? 바로 뭐 삼성 전자가 조금 좀 뒤로 밀리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냐 의약품이 오늘 좀 어, 이렇게 그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뭐 지수가 그냥 강 보합 정도로 이렇게 그 유지하면서 어 이렇게 2 0그8 2750 포인트에 그 저항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 쪽에 봅시다. 어 코스닥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오늘 뭐 코스닥 쪽에서 이렇게 그 보면은 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죠. 외국인들이 685억 그리고 기관이 555억을 이렇게 그매수 했어요. 개인이 1000억을 이렇게 그 매도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지수가 4거래일 만에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0.77 퍼센트. 그래서 912.45 이렇게 그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은 에코프로

주가 흐름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 보니까 9.03% HPSP. 그럼 이게 이제 반도체 장비. 오늘은 좀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관련주. 이렇게 좀, 오늘 한미반도체는 그래도 강세를 보였는데, 자, 마이너스 3.1%, 리노공업이 플러스 4.9%, 3천당제약 0.07, 뭐, 삼천당, 4천당 뭐, 계속 올라가네요. 3천당제약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황반변성. 야, 황반변성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눈에, 여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은, 바로, 나이가 들면서, 이게 퇴화현상이 발생이 되는, 황반변성, 어, 요거에 대한 그 제약, 그 치료제, 뭐 이런 것들 이제 특허가 어 이게서 전 세계 특허가 끝나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카피악이라고 얘기하죠. 어 그거를 이제 뭐 아마 어 생산을 해 가지고 해외 수출하는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기대감. 그래서 급등을 했죠. 자, 그리고 보면은 뭐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이 반도체. 아3.83% 이렇게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뭐 보면은 일단 그 코스닥은 코스피에 보다도 좀 그래도 강세를 보이는 이런거어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코스피 쪽에서는 역시 오늘도 반도체였다. 이렇게 그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환율을 보니까 오늘 환율이 2원 20전이나 이렇게 그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 1349원 40전을 기록을 했네요. 야, 환율은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반면에 외국인의 매수세도 또 집중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참뭐 지수가 일단 뭐 2750포인트에 여기서 이제 그 저항을 받고 있지만은 충분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는 한는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뭐니 뭐니 하더라도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이 반도체가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대세. 근데 어 대개인들이 말이에요. 일부 보면은 2차 전지, 이 전기차죠. 배터리. 2차 전지에 그동안에 작년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2023년도 이거에 대한 그 기대감, 이게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다. 이게 다시 올라가지 않을 그런 그 바람 때문에 어 이게 이제 고점에서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이 모든 어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한 시세를 크게 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이게 다시 돌아서 올라간다면 이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가격 조정에다가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하죠. 가격과 기간 조정.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새로운 주도주가 바로 뭐예요? 반도체. 반도체 그러면 AI예요. 이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반도체 그러면 은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에 소외됐던 그런 그 종목.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AI가 나오면서. 그리고 또고대역폭 메모리라고 얘기하죠. HBM 메모리. 자, HBM 메모리. 이게 바로 히트친 게 어디예요? 바로 그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자, 제가 뭐 썰에 의하면은 얘기를 했죠. 하이닉스, 뭐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어, 삼성전자를 처음에 찾아가서, 자 우리가 이런 그 고성능 어, 우리가 GPU 이거에 대해서 AI용으로 이렇게 그 생산을 하는데, 어 이게 HBM 메모리 우리한테 좀 공급할 수 있게끔 해줘라니까 삼성전자가 우리는 스케줄이 있어서 못한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그래서 이게 하이닉스를 또 이렇게 저 바로 엔비디아에서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그 당시 하이닉스는 뭐 주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또뭐 선불도 몇 조를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급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먼저 시작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야, 하이닉스에서 소위 말해서 뭐 대박이 난 거죠. 대박. 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야, 이게 웬 일이냐.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5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어, 삼성전자가 40%, 마이크론이 10%잖아, 그죠? 근데 엔비디아에 어, 삼성전자는 납품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어, 한발 앞졌죠, 하이닉스가. 그리고 지금, 그, 바로, 어, 얘기해서 엔비디아 CEO, 이 어, 얘기했잖아. 를 삼성전자, 어, HBM 메모리 지금 테스트 중에 있다. 아마 조만간 납품할 그런 그 시기가 가까우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삼성전자가 튀어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두 가지예요. 첫째가, 어, 이 반도체. 야 이게 반도체 메모리죠, 이제 메모리. 뭐, HBM 메모리도 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 여기서 뭐, d 램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바로 여기에서, 어, 미국, 저게, 대만의 TSMC 같은 어, 이러한 파운드리에 파운드리. 파운드리. 파운드리라는 것은, 어, 파운드리. 파운드리라는 것은, 펩리스, 공장이 없이 설계한 어, 회사들 반도체 회사들이 주문으로 이렇게 우리 이렇게 생산해주세요 이렇게 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파운드리 이게 어디에 대만의 tsmc가 어, 1위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2위예요 이걸 지금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또 하나 따라, 따라 쫓아오는 게 인텔 인텔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cpu 만드는 회사예요 이 cpu 중앙처리장치 그러니까 반도체의 제일 선두주자였어요 지금 여기서 어 이게 워낙 그 파운드리 어, 이거 하는 거가 뭐 이익도 좋고 어, 이러다 보니까 시장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뛰어들었죠. 삼성전자 지금 대대적으로 여기에서 투자하면서 바로 파운드리로 또 끌고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뭐 이렇게 마찬가지로 가겠지만은. 뭐, 주도주. 지금 덜 올라갔어요. 삼성전자가 아마 10만원을 넘어서 12만원. 충분히 갈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은 뭐, 영업이익 면에서,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 야, 영업이익이 말이에요. 1, 어, 4분기가 작년 1, 4분기 대비해가지고, 685%. 와, 매출이, 어, 보니까 뭐, 13% 업이에요. 어,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보니까 뭐, 오, 어, 보면은 5조가 넘잖아, 요 5조. 오조 삼백억,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매이 여러분들이 올해 그 삼성전자는 아마 어 굉장히 그 실적, 호실적을 나타낼 가능성 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반도체를 잊고 올해 간다 했을 때는 올해는 그냥 잘못하면은 헛그한 해를 보낼 수 있는 가능성 많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삼성전자 지금, 어, 보시면은 제가 뭐 계속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들 매수하는 거 봐요. 얼마나 매수 많이 합니까 지금 뭐. 여기 아주 그냥 뭐, 그냥 빨게 그냥 그죠. 개인들은 이제 다 팔아 지겼거든. 그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 거야. 제가 삼성전자 여기서 사라, 사라 얘기 엄청나게 했어요. 삼성전자. 어, 아, 마, 아마, 무료 방송에 들어왔던 분들은 다 여기서 샀어요. 무조건 사야 된다. 하이닉스 사면 안 된다. 왜? 하이닉스는 먼저 갔잖아. 하이닉스는 여기서 샀어요. 어디서 샀냐? 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수했어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이 근처에서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는 이때 바닥에 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세요 그랬더니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끌고 올라갔죠. 그래서 아마 제 방송을 듣는 분들, 생방송에서 무료 리딩 듣는 분들은 다 삼성전자 어 지금 수익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어 무료로 어 이렇게 유튜브에서 리딩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시면은 우 제가 또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또한달 꾸준하게 월 500에서 1000만원 이상 수익 낼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수익을 이렇게 내요. 제 방송 듣는 분들 보면은 여기 한별님 같은 경우에 5월 달에 500만원 넘겼습니다. 모두가 대표님을 만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 3월 달, 2월 달도 한별님 이렇게 그 500만원 넘기셨어요.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그 보면은 미소님, 미소님도 1200만원. 어 일월 이월 달에는 뭐3 0 0만원 정도 이렇게 그 수익을 내셨는데 미선님 이게 투자 금액이 오천만 원이에요. 재방송 들은 지가 뭐한십어 이삼 년 정도 됩니다. 어, 이렇게 방송 들으면서 개인 저 광주광역시에서 개인택시 하시면서 이렇게 그 매매를 하세요. 얼마나 대단하세요 한 달에 어 천만 원 이상 수익 내고. 그리고 또 저기 화순 광주 옆에 화순이죠 그죠 화순에다가 전원주택까지 뭐 50평 짓고 어, 왔다 갔다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여기 보니까 구세주님 500만원 수익 냈어요 여성분이에요 60대 중반을 조금 좀 넘으신 이렇게 구세주님 이렇게 수익 내시고 여기 보니까 뭐 김문갑 400만원 수익 냈네 그죠 김문갑 어 이분은 이제 kt에서 근무하시다가 그, 처음에 제 방송 들은 지한 4년 됐을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주식의 주자도 몰랐어. 지금 한 달에 평균 300만 원 이상 수익 냅니다.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죠? 지금 명퇴해가지고 어, 계열사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또 수익 내고. 아니, 연금 받고, 뭐, 뭐, 이렇게 또 계열사에 가서 근무도 하고. 야, 이제 연금 받고 은퇴하더라도 한 달에 뭐 500만 원 주식으로 수익 낼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이건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서 자전거를 가서 타면은 어, 또 아니면 스케이트를 어려서 배우면 은 늙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자전거 탈줄 알고 스케이트 탈줄 알아.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처음에 수익을 낼줄 알면은 뭐 이게 나이가 뭐80 90이 된다고 해가지고 수익이 안 나는 게 어디 있어요. 마우스만 움직일 수 있으면 은 수익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보면은 와 여기 보세요. 3월 27일 어우 수익금이 2억에 2억 900만 원. 수익률이 263%. 7,900만 원 매수해 가지고 수익이 2억이나 났어요. 야,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종목 고르는 방법 와서 배우세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또이 9,600만 원사 가지고 252% 수익금이 2억 4,30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박 낼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한 달에 500 이상 수익 낼수 있는 그래 이러한 그 매매 방법 기법, 이런 것들을 제가 무료로, 아어 이게, 그, 가르쳐드리고 있으니까 생방송 무조건 오세요. 아니, 그러면 생방송을 어디로 가면 됩니까? 자, 먼저, 어,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오세요. 어디냐, 그러면은, 어, 여기, 그, 여기, 어, 스마트폰이죠, 그죠? 구독을 누르고, 그 다음에 화살 표 이걸 이렇게 누르면은,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이 카페에 오면은, 어,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한 그런 그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안정모의 주식 투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들어오셔서 카페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 카페 활동을 조금 좀 하셔야지요. 매매 기법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오자마자 뭐막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천년아랑 님의 매매 기법이라든가 황고수의 매매 기법 이렇게 있는데 두분다 지금 세상을 뜨고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천년아랑 님은 작년에 85세 연세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3, 4개월 전까지 이렇게 매매를 하셨는데 투자금이 한 1억 정도예요. 근데 수익 내신 거 보세요. 1억 가지고 매매하셔 가지고 여기 보면 1억을 샀어요. 그죠? 수익금이 3,700만 원입니다. 수익률이 35%예요. 그리고 또예 보면은 수익 금 매수 금액이 3,800. 어 수익금이 1,400만 원. 수익률이 37%입니다. 야,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래서 이런 그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매매 기법을 초보자들이 돈을 잃지 않고 이렇게 수익 낼수 있게끔 공부하라고 이렇게 그 자기가 하던 매매 기법을 정리를 해가지고 남기셨어요. 여기 보면 실전 재테크, 초보도 잘할수 있는 필수 지식 및 공부 방법. 이렇게 쭉 한번 글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대단하세요, 이 연세. 그것도 이 연세 참 여러분들 그 어, 초보자들 잃지 않고 매매하라고 요행을 바라지 말고 도박하는 심정으로 하지 말고 여기 전문가 이론에 의한 오일 이평선 쌍봉 매도 기법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해가지고 다그 공부를 어, 자기가 하서 이렇게 그 어, 매매를 하게 되면 아마 어, 이렇게 그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다 어 이러면은 바로 그 수익을 내신 분들이. 어 사용했던 그런 그 매매 방법, 기법을 잘 배워가지고 하면 아마 8,90%이 정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천여다랑님이 천만원에서 뭐 3, 4천 벌었다 그러면 뭐 8,900만원에서 8, 뭐 2, 3천은 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주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서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어 제가 그장 중에 무료로 리딩 해드리고 있어요. 시간은 뭐 9시에서부터 5, 어, 오후 3시 30분 장중 내내죠.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여기에서 무료로 방송을 해 드려요. 무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료 리딩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유료 리딩 하는 데 가서 어, 이렇게 그 방송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여기에는 회비를 내야 돼요. 한 달에 88만 원에서 뭐한 110만 원 정도 회비를 내야 됩니다. 어, 이게 여러분들이 알 만한 유료 방송하는 데는 케이블 경제 TV예요. 여러분들 뭐다 아시지만 한국 경제 TV. 뭐 이게 그리고 또 매일경제TV 뭐 이토마토 MTN 이런데 어 그리고 또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 경제 TV 그리고 또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때 제 방송을 들으려면 88만 원의 그 회비를 이 바로 방송국에다 결제를 해야지 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무료. 돈안 냅니다. 공짜예요. 공짜. 와서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공짜로 이렇게 그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 올려드린 거 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무료 리딩을 잘 따라하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 낼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공짜예요. 뭐돈 내는 거 없습니다. 제가 방송하는 것은 뭐 종목을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런 거보다도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이라든가 그 고른 종목을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는 방법 한마디로 말해서 고기 잡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료 리딩 하는데 가서 방송을 듣잖아요. 여기는 100% 종목을 추천합니다. 이 종목 추천은 하는데 뭐 하루에 보면 뭐두 개에서 막세 개씩 막 이상 추천을 해요. 이거 수익 안 나고 손실 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게 하루에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도박이고 오락이지 이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라 그러면은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만의 매매 원칙. 소위 말해서 이제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매일 그 유튜브 회사가 이렇게 그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영상 올려드리면 여러분들 그걸 보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은 자기만의 매매 원칙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하고 이렇게 무료 리딩을 잘 따라하면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 냅니다. 근데 와서 그냥 종목이나 하나 얻어가지고 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가는 괜히 손실 나니까 절대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 광고가 나와요. 광고 나오면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는 게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이게 41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면 이거 10번 이상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 낼수 있는 실력을 여러분들이 갖출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제가 뭐, 계속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돈을 못 법니다. 맞는 말이에요. 100% 맞아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라고 하는 거예요. 오락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첫째가 투자할 회사의 이 재무제표를 보는 법. 그리고 두 번째, 이 차트를 보는 법. 이거를 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어, 실제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의 5%만이 수익이 납니다. 이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요. 그럼 나머지 95%는 여기에서 손실이 납니다. 왜? 어, 공부를안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귀동량으로 종목을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을 잃고 퇴출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밖에 답이 없습니다. 아셨죠? 제가 그래서 항상 한 손에는 재무제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손에는 재무제표를 들고 한 손에는 차트를 들고 공부를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볼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차트를 볼줄 알아야지 여기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게 제가 가르쳐 드리는 추세 매매 이거 잘 따라하면은 한 달에 여러분들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버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거 가지고 5천만 원 정도를 저평가 우량주 사 놓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다섯 배만 가 봐요. 2억 5천이에요. 야, 매달 한 달에 500만 원 벌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투자해서 대박 내고 이런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어, 여러분들이 그 이거 요거는 말이에요. 한 달에 500만 원을 수익 낼수 있는 공식이에요. 첫째. 종목 개수를 세개 이내로 줄여라. 종목 개수가 많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종목 개수를 바짝 줄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종목을 제가 그 설명을 드렸지만은 뭐, 어떤 분들은 종목 개수가 말이에요. 뭐, 이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어, 이렇게. 어, 뭐, 30개, 50개, 100개. 어,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절대 수익 안 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종목 개수를 어, 이렇게 그 3개 이내로 어, 이게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어, 이렇게 그 3개를 골라가지고 1억을 투자를 했어요. 야 수익금이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어, 이분은 또, 또한 분, 어, 뭐, 뭐, 맹 이분이네. 그, 보면은, 어, 보니까, 7,500만 원을 가지고 세 종목을 샀어요. 수익금이 9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을 줄여야지 이렇게 종목을, 어, 여러분들이 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원칙을 이, 그대로 하면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식을 살때 아무 때나 뭐아 지금 사야 되겠다 뭐 생각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 주가가 내려올 때는 절대 사지 말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다가 눌러 줄때 눌림목에 사는 거예요. 눌림목에 살 때도 CCI라든가 RSI라든가 엠빌롭이라든가 이런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저점을 잘 잡고 그리고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고 두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는데 밀리면 손절하고 이런 원칙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은 한 달에 여러분들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그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그 제가 노래 가락으로 만들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 이렇게 그리고 달달 외우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21선 우상향 눌린 목매수 세 번에 분할 매수 안 되면 손절. 시시아이알 i 살 괌의 도매수 낙폭과 대 엠빌로브 네스 윅 주네 자 여러분들이 요 노래가 요노래가락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가면 있어요 카페 어~ 이 카페 가면은 주식송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요렇게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가지고 어~ 음원 벨소리 바꿔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에다 깔아서 벨 소리, 알람 소리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어, 달달 외우세요. 그러면 한 달에 어, 천만 원 이상 수익 낼수 있는 그런 그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타 급등할 수 있는 또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을 고를 수가 있죠. 자, 보니까 어, 종목 중에서 IS 동서라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항상 그 얘기할 때. 어,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죠. 어, 재무제표는 그걸 보고 종목을 고를 수가 없어요. 차트를 보고 종목을 고르고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어 20일선이 내려오는 거 사지 말고 이제 우상향하는 거 이렇게 우상향 하려 그랬죠, 그죠? 일 20일 이동 평균선이 우상향. 두 번째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우상향. 그다음에 눌림목 눌림목이 이렇게 왔을 때 눌림목 매수. 눌림목이라는 것은 CCI 9이 과매도 구간 요런 데가 이렇게 빠졌어요. 이게 운물에 빠졌어요. 요런 데가 과매도 구간이에요. 요런 데서 사면 은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데 샀을 때도 한 번에 사는 거 아니에요. 세 번에 나누어 사세요.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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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그리고 세 번에 나누어 사는 과정에서 올라가면 두 번에 나누어서 매도, s a sweet. This i 번 a sweet. This is a 가가 e e t This is a s w 어, 이것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바로 어, 한 달에 500만원 수익 내는 공식이면서 여러분들의 어, 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일단 뭐 차트를 봤으면은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을 한번 해봐야죠. 자, 여기서 이제 재무상태요. 두 개는 꼭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PBR, PER. 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어, PBR 주가순자산비율. 요게 어3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0.56이니까 상당히 저평가죠. 그다음에 PER 요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5.5이니까 엄청 저평가예요. 그럼 이게 저평가 종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매매를 해 가지고 수익을 내고자 하는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사 가지고 이게 이제 제 가치가 올 때까지 장기로 이렇게 가져 가는 거. 이게 투자고 매매는 이런 위치에 왔을 때뭐 수익을 내고 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와서 뭐한 달에 이렇게 그 매매 해서 월 500만 원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생활비도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급여도 받듯이 이렇게 주식 투자해가지고 생활비 버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버는데 매매 횟수는 한 5회에서 한 10회 정도 이 정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그어 꾸준하게. 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매매 횟수가 5에서 10회다 이렇게 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 내시는 분들 이렇게 매매 횟수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다시피 미소님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 매매를 했어요. 종목이 일곱 개예요. 그리고 또천년아랑님 어, 매매하신 거도 여기 보면은 매매 한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죠? 뭐, 종목수로 따지면은 종목은 하나, 둘, 셋, 넷, 한, 다, 여섯 개 종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그 계속 매매를 하시면서 한 달에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는 IS통서라는 회사는 뭐냐? 이 회사는 말이에요. 뭐, 건설도 해요. 건설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 폐기물 처리 용역도 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이 중요한 거예요. 음 여기에서 이게 이제 향후에 제일 유명한 게폐 배터리 우리가 이제 리사이클링이라고 얘기죠. 배터리가 이제 그 자동차에서 어 지금은 계속 생산돼가지고 전기차가 이렇게 그 나오고 있지만 이게 이제 수명을 다해가지고 배터리가 나오면 그 재활용해야 되잖아 그죠 거기에 대한 또어 이렇게 어이 회사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유명한 유망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매출을 보면은 일조 육천억 6천, 2조 이천억 2조1조 오천억 영업이익이 삼천억 3천사백억3천사백억2천0 이백억 어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거 보죠. 자,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14.38%. 우이 정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6.82%이 정도면 준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가 순자산 비율, PBR.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현재 주가가 28,250원, 28,250원. 이걸 나눠요. 뭐, 어, 그러면 뭘로 나누냐. 여기에 보면은 어, BPS. 한 주당 자산 가치 5만 오천 육백사 오만 오천 육백사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한 주당 가치가 이런데 현재 주가는 이만 팔천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나눠주면 0 2이 소위 말해서 현재 가치가 이게 주가가 어이 가치의 반밖에 안 됐다는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또얘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P E R 이렇게 얘기하죠. 어, 주가 수익 비율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 현재 주가가 28,250원입니다. 여기에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 여기 뭐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3,625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은 7.93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12,4 이하 어, 굉장히 저평가. 그러니까, 어, IS 동서 자체가 굉장히 그 저평가의 종목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종목을 이제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야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실전 매매라 그러죠. 실전 매매. 실전 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종목을 골라서 남의 도움 없이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3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한다 가정하에서 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1차, 2차, 3차 매수할 자금을 3등분한다. 1차 40%, 4, 32, 1, 200만원. 자, 2차는 30%, 3, 4문구, 900만원. 3차도 역시 30%, 3, 4문구, 900만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1차 매수하는 거 1차. 자, 1차 매수 1,200만원을 했어요. 하자마자 어, 여기서 주가가 쫙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어,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야, 사자마자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죠, 그죠? 근데 막상, 야, 이게 다, 어, 사고 났더니, 어우, 씨, 팔고 났더니, 어우, 이게 1800만 원 있었는데, 이거 다 샀으면 수익이 더 많았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어, 이렇게 서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항상 한 번에 살라 그래요. 왜 올라가면 어떡할까? 그러면 내려왔을 때는 손실이 커가지고, 어, 떻게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그 수익 낸다. 뭐 이런 생각보다도 잃지 않는다. 이런 고수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수들은 항상 분할 매수하고 하수들은 항상 한 번에 삽니다. 아셨죠? 그리고 방금 올라갔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 이걸 위해서 이렇게 예비 자금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1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 내려왔어요. 그럼 2차 매수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2차 매수. 그럼 2차 매수한 후에 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3차 매수를 해야죠. 이렇게. 그 결국은 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차 2차 3차 여기에서 1차 2차 3차 미리 어, 이렇게 자금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주식은 말해요 어, 심리가 치료. 어, 심리가 7이요 기술이 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안정이 돼야지 기술이 먹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결국은 어, 심리 안정, 어, 심리 안정 이것이 결국은 수익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대충 대게 이렇게 보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8 5다 이렇게 그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이렇게 올라가면은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럼 나머지 15%는 뭐냐? 이건 내려올 확률이에요. 주가가 올라갔으면은 어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세번에 분할 매수했을 때 이렇게 내려오면은 마이너스 5%더 내려온다. 이때는 바로 손절하고 나오세요. 아셨죠? 이거 괜히 버텼다가는 큰일 납니다. 돈다 잃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어 내려왔다가 우리는 올라갈 때. 이 바닥에서 안 사죠, 그죠? 왜 바닥이 인 바닥이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항상 바닥을 치고 올라갔다가 눌러줄 때 눌림목에서 하는 습관을 들려야 돼요. 바닥에 살라 그러면 이게 계속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눌림목에서 세 번의 분할 매수하죠. 올라갈 때는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밀리면 손절. 소위 말해서 위험 관리 철저히하죠 위험 관리. 이것이 결국은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심리 안정, 위험 관리 이런 것들이 결국 은 수익으로. 연결이 된다. 뭐,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IS 동서 뿐만 아니라 또 동원 시스템즈라는 종목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동원 시스템즈. 자, 이것도, 어, 이게 쫙 주가가, 어, 21일 이동 평균선이 여기서부터 그냥 쫙 올라갔어요. 이렇게. 쫙 올라갔어요. 그게 눌림목이에 이렇게 눌림목. 눌림목에 보면 CCI-9이 과매도. 이게 과매도 구간이죠. 그죠? 여기서 샀으면, 와, 이만큼 수익 났겠죠? 그 여기서도 과매도 구간이에요. 그 여기서 분할 매수하는 거죠. 세 번에.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 였는데 밀리면 손절 이런 원칙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은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 하여튼 뭐 올해는 바로 뭐 일하는 애뭐 이런 거게 아니고 올해는 반도체 해요 반도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도체 집중해야지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뭐 계속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이렇게 그어 다른 것보다도 어 바로 반도체 관련주는 지금 뭐 계속 지금 현재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뭐어 반도체 주들이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쭉 올라가면서 또 어 이렇게 그 다른 어, 관련 주들도 역시 또 어, 상승을 쭉 하고 있어요. 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 와 이게 뭐 시가총액이 엄청 늘어났어요. 이게 만 원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미반도체 지금 14만 3천 원이에요. 오늘 6.3% 한국전력 바로 아래에 LG라든가 뭐 SK 뭐 KTNG 삼성전기 SK텔레콤 이런 거보다도 시가총액이 셉니다 와씨. 한미반도체.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 뭐 엄청나게 지금 땡겨 올리고 있어. 한번 보죠. 뭐 차트. 한미반도체. 그러면은, 어 이렇게, 이렇게. 만원부터 올라왔어요. 여기 만원부터. 여러분들 이때, 이때 여기서 한미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천만원을 샀다. 그러면은 뭐 1억 4,600이 될 거고 1억을 샀다. 그러면 뭘 매? 14억 6천이 됐겠죠. 그죠? 14배, 15배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반도체는 집중해요. 이 한비 반도체가 올라가는 이유가 어 이게 제집의 메모리 장비 만들어가지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도 하지만은 저기에다도 또어 이렇게 미국의 마이크론 마이크론 회사도 또 거기서 주문이 들어왔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반도체 잊으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에 하나 조정이 온다면은 무조건 매수 그거 뭐예요? 2차전지 아니죠? 반도체 아셨죠?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